안녕하세요, 다니엘 룩입니다. 오늘 소개할 영상은 제 컴퓨터를 소개할 겁니다. 무려 산지는 1년이 넘었지만 왜 찍냐면 뭐 그냥 찍고 싶어서 찍어요. 먼저 스펙을 말씀드리면 CPU는 라이젠 2700X, 서멀그리스는 녹투아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. CPU 순행 쿨러는 얼사이라는 제품의 3열 순행이에요. 메인보드는 MSI X470 게이밍 플러스고요. 램은 삼성 시금치 램 8기가짜리 2개가 꼽혀있고 GPU는 사파이어 라데온 베가 64 로 꼽혀 있습니다. SSD는 삼성 860 에보 512기가고요. 하드는 2TB가 하나 더 꼽혀 있고요.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700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는 브라보텍 트레저 X9 920T라는 제품이고요. 쿨러는 녹투아 팬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고요. CPU 순행 쿨러의 팬까지 모두 다 녹투아로 변경해 왔고요. 팬 120mm 9개, 80mm 3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먼저 쿨러를 설명해드리면은 그 수많은 쿨러 중에 왜 녹투아를 선택했느냐 하면은 저는 RGB가 들어오는 컴퓨터를 싫어합니다. 그래서 똥색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녹투아로 전체를 다 구성했고요. 마침 쿨러가 사고 싶을 때 성과금을 받아서 이 살찐 지갑을 다이어트 시켜주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. 다양한 쿨러를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녹투아 쿨러가 조용하고 팬 성능이 좋다는 말이 뭐 평정이 나 있다? 이런 느낌이라서가지고 그냥 저는 똥색 감성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거고요. 뭐 이게 조용하다 소음이 많이 준 거는 맞지만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. 그 성능을 위해서 팬을 녹투아로 바꾸시는 건 조금 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. 소음을 줄이고 싶을 때는 녹투아 팬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쓰던 컴퓨터에서 녹투아 팬으로 바꾸고 나서 이 소음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. 그래서 이 컴퓨터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이 풀로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컴퓨터를 봐야지 아 컴퓨터가 켜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에요. 그래픽카드 또한 원래 MSI 1070Ti 게이밍 8기가 트윈 프로저를 사용했는데 요거를 저는 라이젠으로 다 구성해보고 싶어서 베가를 따로 샀습니다. 베가 64를. 근데 베가 64로 옮기고 나서 그래픽카드 온도 때문에 컴퓨터가 가끔씩 그 인코딩을 하다가 뻗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만족이긴 하지만 이거를 아직 쓰고 있어요. 원래 구성했던 대로 컴퓨터를 구성하면은 80mm 팬도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단 순행 쿨러를 반대로 설치하니까 순행 쿨러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빼고 총 3개를 구성했고요.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더쿠르2 그리고 배그, 롤,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딱히 막 컴퓨터를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하진 않지만 그냥 전 인코딩도 하고 이래저래 동영상 편집도 하고 이러면서 컴퓨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꿨는데 뭐 게임을 할 때 답답하거나 이런 건 다 없어서 좋지만 제 모니터를 델에서 판매하고 있는 울트라 샤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60Hz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성능을 다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모니터를 바꾸고 싶은데 이것도 지갑님이 허락이 안 떨어져서 이것도 구매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오버클럭을 다 해봤는데 램은 3300까지 먹고요. CPU는 생각보다 너무 안 먹어서 지금 약간 살짝 멘붕이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기본 상태로 쓰고 있어요. 기본으로 쓸 거였으면 라이젠 안 썼을 텐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얼사이 제품을 왜 사용했냐고 하면은 이 순행쿨러를 살 때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순행쿨러 이 보상해주는 게 얼사이께 괜찮았고 그리고 얼사이 제품으로 해도 딱히 CPU 온도에 대해서 이걸 한 번도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고 CPU 온도가 굳이 높아도 저는 별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면서 보상 정책이 좋은 얼사이 제품을 구매했어요. 케이스도 브라보텍 트레저 X9 920T 이 제품이 이 뭔가 좀 인피니티 풀에 와 있는 이런 느낌처럼 넓게 보이게 하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케이스를 구매했고요.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6만원대에 판매하고 있고요. 저도 6만원대에 샀어요. 여기에 제가 살 때부터 할인을 해서 지금도 할인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강화 유리로 이렇게 인피니티 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전 이 케이스를 했고 오늘 컴퓨터를 소개한 거는 이걸 판매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아 얘가 이런 컴퓨터를 쓰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니엘 룩이었습니다.